지난 5월 30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항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동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지속가능 그랜드 환경비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영남 지역 최초로 포항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포항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통합, 세계 분야의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포항시 지속가능 발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심의와 자문,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시책 추진 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할 방침이며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